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29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이제 8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8월에 계획된 일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오늘 상당히 특이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한강 구조대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에 의해서 구조된 이두 명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격려, 그리고 위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오래간만에 지금 일정을 가졌어요. 그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여야 공의 연수, 즉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 굉장히 말하자면 강합니다. 강하다는 얘기는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완전히 뜯어보니까 정말 완전히 빵꾸난 재정.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400조 원의 국가 부채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빵꾸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봤더니 전부 분식가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내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 어쩔 뻔하느냐. 진짜 큰일 날 뻔하다. 그래서 막판에 딱 요거 파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아주 확실하게 이걸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불끈진 주먹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이 만찬 연찬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연찬회가 결국은 오늘 이 비명계와 친명계의 충돌이 아주 확실하게 결국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그만 이당 대표직으로 사퇴하라. 이러한 직격탄이 날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좀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워크숍이니까요, 좀 이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특성인데, 막판에 분쟁, 즉이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의 미담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간략하게는 언급을 한바 있는데, 20일 날 모친상을 당했고 22일 날 발인을 했는데, 그날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 지난 주말이 되겠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출두를 해가지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11건의 이 항소심, 이 결, 어, 말하자면, 선고문을 전부 끝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얼마나 충실한지, 그러니까 재판 지연 갖고는 안 되겠다. 법원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기능 부정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이 말이죠.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균용, 이 대법원장 신임,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김명수 6년간의 한마디로요, 골이 드는 이 법원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체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런 강력한 개혁 의지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비교적 이제 가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찬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김건희 여사 오늘 아주 특이한 일정을 가진 걸로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연찬의 동향을 맞추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요게 오늘 만찬 그 석상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일종의 이제 뭐이 안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회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한밤중에 이거 뭐좀 드시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집에 술한 병씩은 다 있을 테니까 요런 그 회, 한번 맛보신 기분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윤 대통령의 오늘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 그야말로 본인이 1년 3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이 소회를 강력히 피력했어요. 그래서 1년 전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김견재 원내대표도 이제 필승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자리를 보시면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그 자리
앉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강료들, 추경호,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추경호 장관이 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약간 얘기한 대로 이제 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제 이 한강 구조대, 이 현직 경찰들입니다. 현직 경찰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 뭐, 이, 거기서 이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어줬어요. 이것이 또 도하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핵심은 뭐냐?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느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우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1 플러스 1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념이다. 예, 그래서 오늘 연천에서 얘기한 것은요. 협치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발전에 날아가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건 야권이에요. 결국은 이제 뒤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래서 한일 관계도 개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분석과 모니터, 이런 조건 하에 사실상은 이제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은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정권 교체 과정을 이 기업 인수 과정에 비유하고 있어요. 기업 인수 과정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비판하느냐?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예, 옳은 얘기죠. 예.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아니 아주 형편없더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분실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과도한 재정 지출로 나라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카푸어에 빗댔습니다. 돈 없는데 사장이 된채 S600, 이런 고급 승용차를 막 굴리는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다. 정부도 선거 때 표정어도 부리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 발행을 해서 나라의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 전임 정부가 벌려놓은 사업을 하나씩 열어보면 내실 있게 무슨 생산성 있는 어떤 사업을 해놓은 건지, 이게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이념 좌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인데,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이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이 우리가 내몰됐고,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수 있다. 이거는요, 결국은 정율성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자, 그리고 정율성. 그 다음에는요, 이 홍범도 장군 이전 궤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한 통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냐. 그래서 자유민주 가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예, 분위기를 보면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 연천회 때는요, 정말 좋지 않은 성적표,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예, 그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국민과 민생을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것은
야당의 도넘은 정부 공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점에서 야권에 대해서도 경고적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총선이 이제 8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총선 승리가 굉장히 절박하다.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이런 점을 호소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요, 대한민국의 테이크오프하고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모두 단합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윤재호 원내대표도 사직생의 각오가 있어야 하고,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 참 특이한 일정을 가졌어요. 자, 김건희 여사가요, 오늘 마포에 있는 용강 지구대에서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는 현장 경찰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구활은 사회적 타살이다. 청년들이 가장 외로운 선택이 자살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특히 여성 자살이 높고 자살의 구활은 타살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많은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리고 경찰관들을 향해서는요,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한분한 분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조 경험, 그리고 구조 중에 다친 경험, 이런 현장 상황을 직접 전해 들었고, 한강다리 CCTV 확대, 구조 후 응급병상 확대, 그리고 전문 상담 병행과 같은 건의 사항을 경찰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용광지구대에 조성된 상담실 희망의 숲에서요, 과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시민 두 명을 만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듣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민당 일정인데요. 민당 일정 뭐 간략하게 먼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뭐 자료 화면 뭐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료 화면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입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재명이하고 이게 앞에 박찬대, 그 옆에가 정청래. 희마리가 없어 보이죠? 희마리가 없죠.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워크숍에서도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막판에 논쟁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비명계 대표인 손흥민 의원이 심청주를 들으면서 심청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이재명이는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 직격탄을 날렸어요, 면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양경숙이 친명계인데요.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서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거 정신 나간 여자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해서 당내 갈등이 드디어 이제 폭발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당내에 쫙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취가 전부 다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왜냐? 지금 친명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반발은요, 우리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제대로 딱 제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윤용, 지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아가 이 미담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2일 날 임명이 돼서 25일 날, 지금 25, 26,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법에 출근해서 본인이 맡고 있던 11건의 항소심, 항소심을 전부, 이 판결을 전부 다 끝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뭐냐? 20일 날 모친상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경조 휴가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2일 날 임명을 받았고, 경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일 날 이제 청문회 준비가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이 새면 오늘이죠. 29일 날. 예. 지금 뭐 12시가 넘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담당했던 재판, 주심을 맡았던 11건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마쳤다. 이런 이 미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후보자가 모친상도 치르고 후보 지명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법원에 나와서 기록을 본 건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 판사들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몰입하지 않고 있는데 법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책임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그동안에요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판사들이 워라벨을 위해서 일주일에 세 건만 딱 선고하고 있는 거, 이런 문화, 요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 때문에 김명수가 완전히 법원을 망쳐놨잖아요. 이 망쳐놓은 법원을 되살겠는데 본인의 이런 평소의 소신이 굉장히 강한 느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금 판단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도발 위협에 대해서 이제 인내의 한계를 지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이 떴습니다. 정찰 자산이 떴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찰 자산이 핵 탐지 정찰기인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정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전에 동해로 출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찰기는요, 북한의 핵물질을 포집하는 장비를 갖춘 특수 정찰기로서 핵 탐지견이라고 하는 이 별칭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실험 직후에 대기로 퍼져나오는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 뭐이 핵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포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핵실험의 스모킹 건인 핵종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비율을 분석해서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이냐, 아니면 우라늄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이런 그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135W가 이제 이 기종의 이름인데요. 핵실험할 때마다 동해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부터요, 옛날 소련 상공, 이런 세계 곳곳에서 핵실험 탐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정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기는요, 최대 12km 이 고지에서요, 12km 고지에서 이 뭡니까? 이그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찰 활동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시속은 640km로 되어 있고, 승무원과 전문 분석위원이 한 30여 명 정도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 공군의 신형 핵 탐지 정찰기가 미 본토 밖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포집 성능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시 방사능 탐지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정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심야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일찌감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감사합니다.